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특출난 몇 명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능력은 다 비슷한데요. 다들 그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만 아직 시작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서투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일단 한번 시작해 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들은 없죠. 꾸준히 하다 보면 실수가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어줄 겁니다. 자, 그럼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투자의 신, 지금 수요일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꾸준히 시장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한번 시장이 살아나는 그날이, 또 내 계좌가 빨간불로 가득 차는 그날이 찾아오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 투자에 대한 재능을 늘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또 한 시간 동안 다양한 소식들, 또 종목에 대한 정보들 전해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 출발합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투자의 신에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종목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그리고 비중 같이 남겨주시면 좋고요. 또 어떤 점이 궁금한지 구체적인 내용들도 함께 질문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전화로도 함께 하실 수 있죠.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전문가님과 직접 소통하시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종목 상담 신청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간 또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오늘 수요일의 투자의 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벙벙님 함께하고 계시네요. 오늘 첫 번째 출석 체크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의 헤어스타일이 잘 나온 것 같다라는 칭찬도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아주 컬이 풍성하게 잘 살아있죠. 알아봐 주시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자, 그리고 민크남님께서도 반갑습니다 라면서 함께 해주고 계세요. 지금 채팅창에 우리 지금 함께 해주시는 시청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채팅창에 여러분들 출석 체크 남겨주시고 저희와 함께 또 인사 나누시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공백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노란색 옷이 잘 어울리네요 라고 하시면서 또 기분 좋게 등장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빨리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 시간 동안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또 빠르고 정확한 진단으로 함께 볼 테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지금 TV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그리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 그 길을 저희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는 동안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약간 실망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 그래도 다행이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미국 증시가 워낙에 또 좋았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우리 시장은 살짝 조금 힘이 없었던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는 그래도 빨간불을 켜줬고 또 시총 상위 종목들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채워져 나갔지만 코스닥은 또 분위기가 많이 다르기도 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았는데 미국 시장이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네. 조정이 들어올 거에 대한 이제 경계감이 좀 선반영되다 좀 봐야 되겠고요. 일단 뭐 그 미국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네. S&P 500인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선을 이렇게 거보면요. 이렇게 거보면은 여기 지금 딱 와닿죠. 네. 예, 그래서 요런 선 같은데 다음에는 거의 조정이 들어와요. 한 번씩.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미리 좀 이제 경계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은 좀 미리 좀 안 좋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요즘에 시장하고 반대로 가는 게 이제 국채 수익률하고 달러인데 이게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지금 이제 꼭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까지 빠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기술적인 반등은 한번 나올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는 달러인데 달러도 보면은 쭉 빠졌는데 지금 이 지지선까지 빠졌거든요. 바로 깨고 내려가지 못할 거고 한번은 반등이 나왔다가 뭐 내려가든지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좀 경계를 하고 있는 거고 뭐 쭉쭉 V자로 뻗으면 좋겠지만 네. 또 이제 뭐 시장의 여러 가지 내용을 봐도 그럴 만한 내용은 현재까지는 좀 안 보이기 때문에 예, 뭐 이제 조심이 우선이다. 이런 이제 입장에서 오늘 이제 매도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왔던 것이 어떤 호재 때문에 올라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반등이 또 강하게 나온 만큼 미 증시도 또 다시 한번 하락하지 않겠느냐라는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우리 시장에서는 먼저 좀 반응을 하면서 같이 좀 힘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은 어떠신가요? 앞으로 10월 시장에 대한 많은 우려와 또 기대감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점점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종목도 점점 더 추워지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이 시간 투자의 신의 종목 상담 신청 보내주시면서 조금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들 찾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창 활짝 열려 있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질문이든 저희 모두 환영하니까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또 매수 문의도 좋습니다. 지금 이 시장 또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 있으시다면 미리 점검하고 접근하시길 바라겠고요.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에 대한 해답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유튜브 들어오시고 전화로도 이야기 나눠주세요.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으로 전화주시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또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죠. 수공배님 또 오랜만에 오셔서 종목도 함께 올려주셨고요. 그래그래님, 신기수님이다 그래요 라고 하시면서 또 반갑게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매수 문의도 저희가 함께 체크를 하도록 하겠고요. 수육보쌈님 반가워요. 또 대박벌자님 그리고 박소영님께서도 잘 오셨습니다. 너구리님도 오셨네요. 하늘이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라면서 인사해 주셨습니다. 꽃방원님, 기수님 최고십니다 라면서 또 등장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종목 지금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그래님께서 올려주신 금호 HT 매수 문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해도 된다 그래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금호 HT 현재 주가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2%대 하락 흐름이었고요. 108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종목도 계속해서 오랫동안 내려왔던 종목이고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가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큰 장대 양봉을 보여줬고요. 다시 한번 그에 대한 조정의 움직임 살짝씩 지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큰 움직임과 함께 앞으로의 이제 다시 한번 요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호 HT 매수 타이밍 어떻게 보세요? 금호 HT는 원래는 자동차 부품 회사거든요. 네. 여러 가지 부품 만들고 뭐 요즘에는 이제 LED 조명 쪽에서 뭐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는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근데 이 회사는 참 그 정체가 참 불분명한 게 네. 예전에는 코로나 관련 진단 키트 관련주로 움직였어요. 예. 그래서 이때 그 4월 달에도 보게 되면은 네. 그 당시에 이제 뭐 진단 키트 공급 계약권이 있어요. 그 때문에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예전에 이제 그 뭐 항암신약 개발하는 회사 이름을 제가 지금 기억이 확실하게 안 나는데 다이 뭐 무슨 회사가 있어요. 네. 다이노스인가 뭐. 그런 회사하고 뭐 합병 얘기 나오면서 그때가 이제 아마 2020년 9월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바이오 쪽으로 이 회사를 봐야 될지 아니면 자동차, 다이노나라는 회사네요. 예. 그 회사랑 뭐 얘기 나오는데, 이 회사는 지금 정체가 좀 지금 불분명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일단 자동차 회사로 본다면 실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65억을 했거든요. 65억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근데 이 회사 지금 시총이 2천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200억을 하면 10배잖아요. 근데 이제 65억이니까 사실은 지금 20배, 30배 정도 이제 되는 거죠. 사실 올해는 이제 영업이 더 안 나오고 있고, 그런 걸로 본다면은 이 회사에 대해서 뭐 차트만 본다면은
이렇게 뭐 이제 쭉 내려오다가 한 번씩 이렇게 급등하고, 그리고 급등하고 나서 옆으로 뭐 이렇게 이런 거 보고 이제 그 차트 공부하시는 분들은 고가 놀이 이렇게 얘기해요. 올라갔다가 옆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고가 사다리처럼 이렇게 이제 옆으로 눕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은 더 뭐 위로 슈팅 한 번 더 나오더라 뭐 이런 썰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모멘텀이 뒷받침이 돼주는 게 좋거든요. 차트만 보고 지금 진입하기는 좀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정체불명에다가 현재 모멘텀이 뭔지 모르겠고 실적이나 밸류에이션으로 따질 수는 힘들고 차트만 보고 들어가자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약간 좀 매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나는 이거야 라고 딱히 외치는 지금 분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차트만 보고 이 종목의 매력을 따지기에는 앞으로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체크를 하기에는 어느 정도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으니까요. 매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를 해보시고 어떠한 모멘텀이 조금 더 뚜렷해지는 그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금호 HT 다시 한번 고려해보시고요. 다른 종목들 또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있는 시간이고요. 수요일 투자의 신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종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빠르게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 또 따뜻한 응원의 이야기와 함께 아주 똑부러지는 상담까지 함께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대한도굴협회님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계속 듣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수육보쌈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ICT 살펴볼 거고요. 매수하신 가격은 6,200원, 비중은 15% 가지고 계시는데요. 전기차 충전소 모멘텀 기대로 샀습니다. 전망이 어떨까요? 라는 질문도 올려주셨습니다. 포스코 ICT 오늘 5% 하락이었고요. 5,890원에 거래를 마쳤어요. 오늘 하루 동안 변동성이 워낙에 컸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또 하락으로 지금 손실로 돌아선 상황인데요. 그래도 그동안 잘 올라왔었거든요. 여름 동안 이 종목 굉장히 좋았었는데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모멘텀 이 종목 다시 한번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의 대장주 노릇을 했었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많이 움직였던 종목인데 주로 이제 스마트 어떤 그런 팩토리 관련이니까 이제 그런 공장 자동화라든가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물류 자동화까지도 이 회사가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제일 큰 약점은 뭐냐면은 마켓이 캡티브예요, 거의. 그러니까 그 포스코 그룹 내에서 수주를 거의 받거든요. 이 회사가 매출이 보면은 2019년도에 9천억대, 계속 그다음에 9천억대, 2021년도에 또 8천억대. 매출이 늘질 않아요. 지금 1조 원대를 찍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그 매출이 지금 늘질 않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캡티브 마켓의 한계죠. 그룹의 물량들은 다 가져오지만 외부 물량이 거기에 같이 더해지지 않으면은 외형 성장이 되기가 힘든 거예요. 그 포스코 ICT가 그러면은 그룹 내 것만 하고 그 밖에 거는 하기 싫은가?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겠죠. 하지만 그게 이제 그 포스코의 경쟁사들은 포스코한테 그냥 삼성전자라든가 삼성이나 뭐 SK라든가 이런 데들은 포스코 ICT에 일을 안 주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충전소 모멘텀이 과연 어느 정도나 포스코 ICT에 작동을 할지 사실상 저는 잘 모르겠어요. 충전소가, 물론 이제 늘어나긴 늘어나야 되고, 포스코 ICT가 충전사가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사업의 일부 정도 뭐 확장이 되긴 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일단 포스코 ICT는 외부 물량들이 좀 이제 들어와야 되고, 내년도에는 이제 외부 마켓 쪽으로 확실하게 진출을 하면서 매출이 늘 거라는 전망들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거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충전소 모멘텀 보고 이 회사에 진입하는 것은 조금은 좀 섣부르다 싶은 생각이 좀 있고요.
전저점이 얼마냐면은 5,770원이네요. 그러니까 5,700원 정도 깨지면은 일단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위험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5,700원 깨지면은 비중이 얼마 15%이니까 네. 전량 매도 하셔도 되겠네요. 깨지면 전량 매도 하시고 올라간다면은 6,500원까지는 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6,500원대에서 이제 매도를 좀 하시고 이 회사는 조금 더 두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적 부분을. 네. 포스코 ICT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함께 드렸고요. 5,700원 정도 아래로 내려간다면 손절하는 전략도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이번 주는 많은 분들이 미국의 고용 지표들을 또 많이 주목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ADP 비농업 부문 고용 20만 8천 건 증가했다라고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였던 20만 건보다는 조금 더 소폭 상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채팅창에서 그런 얘기 나와요. 비농업 부문 고용 잘 나왔네. 아 근데 잘 나오는 게 좋은 건가? 라고 이제 헷갈리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잘 나왔습니다. 이거 시장의 호재일까요? 지금은 호재가 아니죠. 지금은 고용이 좀 꺾여야 되는데. 꺾여야 되는데. 예, 어제 이제 시장이 올라간 부분에 많은 부분이 이제 8월 달에 네. 고용이 좀 줄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9월 달은 고용이 지금 제 생각에 이 비농업 부분이 늘었으면 전체 8월 달 지금 주말에 발표될 고용 보고서도 9월은 늘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9월 달은 주마다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오히려 줄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용 부분이 이렇게 탄탄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안 잡힐 거고 그럼 연준의 어떤 그 긴축의 강도가 완화될 여지가 없다.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호재로 보질 않나요 요즘에는.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면 도움은 안 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지금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정도이기 때문에 엄청난 적이는 아닌 것 같고 요거 넘어가서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이거 이따 얘기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 CPI가 더 중요해요. 고용은 어차피 그럼. 기댈 게 없어요 지금은. 알겠습니다. 고용 지표가 호조가 나왔고 지금 시장에서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좀 잠재워주기에는 반대가 되는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에 따라서 앞으로 미국 시장이 또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지가 일단은 중요할 것 같고 그보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중요한 시간 지금 투자의 신과 함께 하시면서 또 좋은 정보들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종목도 많이 불안하시고 또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워낙에 또 어지럽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서 저희와 함께 손 꼭 잡으시고 조금 더 든든하게 함께 버텨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돼요. 유튜브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 만나볼까요? 나타나님도 오셨고 레드님도 오셨고 작은 소나무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라면서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함께해 주시는 분들 또 반갑게 출석체크 인사 나눠주시고요. 종목도 빠르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저희 대박벌자님의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덕산 테코피아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16,300원이고요. 비중은 10% 가지고 계세요. 조금 더 떨어지면 물타기 해도 될까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덕산 테코피아 시장과 함께 9월 한 달 내내 지금 2주 내내 9월 한 달 내내 지금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15,75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 요 내려오는 흐름에 잡으셨을까요? 자, 물타기를 하면서 조금 더 가져와 보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데 전문가님의 의견 어떠세요? 네, 덕산 테코피아는 뭐 좋게 보고 있어요. 이 종목은 이제 제가 좋게 보는 그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 맞냐면은 네. 새롭게 2차 전지 시장으로 진입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도 좋게 보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E&D라고 있어요. E&D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보게 되면은 이제 원래는 친환경 쪽 하고 있는데 2차 전지 쪽으로 접근하면서 이제 그 시장보다 좀 강하거든요. 뭐 덕산 테코피아도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원래는 반도체하고 OLED 쪽에 하고 있는 소재 쪽인데 이 회사도 지금 2차 전지 전해액 쪽으로 지금 진출을 했고
중요한 거는 전해 공장을 지금 증설 중인데 그 증설 규모가 대단해요. 지금 예, 우리나라 국내만 지금 한 그 5만 톤, 3만 톤, 4만 톤 네. 내년에 한 3만 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지금 미국 쪽에 또 증설을 합니다. 미국에 증설을 하는 이유는 미국에 증설을 하며 해야지 그 미국에 진출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그렇죠. SK온이나 그런 데서 지금 전해액 첨가제를 지금 살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바로 옆에다가 같은 테네시주에다가 지어요. 그럼 만들면은 거기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하고 그 공장 저기 그 짓는 뭐죠? 이제 생산되는 생산. 그 시기도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맞춰가지고 지금 짓기 때문에 네. 그게 되게 되면은 지금보다 일단 매출액 자체가 한 대여섯 배는 지금 올라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뭐, 지금 뭐 모아가도 될 만한 종목이고요. 딱 좋은 뭐 자리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그 분할 매수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죠. 맞아요. 오일선 탔다, 타멜 탈 때마다 한 번씩 예, 매수하시는 거. 이 종목도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탔다가 또 빠질 거고, 예, 갖고 있다 또 타면 또 사고 이렇게 해서 뭐 일단 1차 목표가는 한 2만, 요번에 한 2만 3천 정도 갔는데 한 2만 2천 원 정도 1차 목표가 잡으시면은 단기 목표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3만 원 돌파할 것 같아요. 와. 중기적으로 좀 들고 있어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면서 또 공장 증설이라는 호재까지 안고 있는 종목이고요. 계속해서 조금씩 모아가자. 이 분할 매수 전략, 5일선 분할 매수 전략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채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3만 원까지 또 상승 가능성 확인해 드렸으니까요. 수익도 꼭 챙겨가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종목 듣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올려주시고 그에 대한 해답 가져가시고 매수하고 싶은 종목 있으시다면 미리미리 점검하시고 그 매수 타이밍도 안전하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상담도 바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PSK 살펴볼게요. 너구리님의 종목입니다. 14,8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5% 담으셨는데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불안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이에요. 목표가가 궁금하다라고도 함께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PSK 오늘 15,5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오늘 해가지고 계속 이 반도체에 대한 반등이 좀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업황에 대한 전망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은 아직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PSK는 이 회사의 뭐 이제 그 실적이라든가 회사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네. 뭐 더할 나위 없이 믿어도 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빠진 거는 이제 반도체 쪽 업황 부진 뭐 그런 얘기 나오면 반도체 빠졌기 때문에 덩달이로 빠진 거지 지금 3분기 실적도 괜찮은 걸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사실 괜찮아요. 다른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네. 같이 빠지긴 빠졌는데 실적이 그 계속해가지고 늘어나는 그런 회사들이 그 몇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아마 실적 시즌 때는 반등이 또 이제 제대로 나올 거고 또 만약에 시장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보다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PSK도 그런 종목 중에 한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PR 스트립 부분은 뭐 이 회사가 뭐 전 세계에서 뭐 꽉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 회사가 지금 그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빼고 인텔하고도 지금 이제 손을 좀 잡아가지고 그 인텔이 지금 막 공장 막 짓고 있잖아요. 파운드리 공장 그쪽으로도 지금 장비가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와 관련해가지고는 뭐 실적 부분에 노이즈는 없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반도체 빠져서 그냥 빠진 걸로 보이고 저는 지금 진입 시기가 괜찮은 걸로 보여요. 5%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은 한 20%까지 모아가셔도 됩니다. 모으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죠. 한 모아가셔도 되고 이 종목은 조금 욕심 부리셔도 돼요.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 어쩌면 제 생각에는 한 2만 4천 원 정도까지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충분히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실적이 예상치보다 더 잘 나온다면 더 빠르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이제 모아가시기 바라고요. 한 번에 분명히 한 번에 진입하지 마세요. 지금 시장이 워낙 이제 불확실하기 때문에 좀 모아간 형태로 하셔가지고 한 20%까지 하시고
1차 목표가만 잡는다면 2만 원 정도 잡고 2차 목표가 잡는다면 한 2만 4천 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적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너무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데 있어서 든든한 내용입니다. 20%까지 비중을 늘리면서 수익도 늘려볼 수 있겠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드렸고요. 1차적인 목표가 2만 원 그리고 2만 4천 원까지 계속해서 늘려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하도록 할게요. 자, 이 틈에 또 살련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슈퍼챗과 함께 또 오랜만에 등장을 하셨네요. 살려줘요 라면서 오셨는데 이 시장에서 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투자의 신에서 찾아가셔야 되겠죠. 종목도 있으시다면 함께 올려주시고 또 궁금한 내용들 같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채팅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같이 또 이야기 나눠주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얻어갈 수 있는 힘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바로 유튜브로 돌아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자 그리고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되겠고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또 많은 분들 들어오셨어요. 중간 점검 한번 중간 출석 체크할까요? 아병님 잘 오셨습니다. 준호님 또 오랜만에 종목도 함께 올려주셨고 요기다님께서도 신입 인사드려요 라면서 함께 해주셨는데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아싸님의 이름도 보여요. 레드님의 이름도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은 이야기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은 어떤 걸 살펴볼까요? 준호님의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살펴볼게요. 매수하신 가격은 59,900원입니다. 비중은 4% 가지고 계시고요. 지인 추천으로 잡았는데 진단 부탁드려요 라면서 올려주셨습니다. 자, 수익을 지금은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 62,000원 거래를 마쳤고 근데 최근에 워낙에 또 가파르게 빠지고 있죠. 태조 이방원 중에 하나로서 워낙에 또 잘 올라왔던 많이 올라온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기는 한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 이 종목도 뭐 좋은 종목이에요. 방산주 중에서 상당히 뭐 이제 그 제일 유력하게 봤던 종목인데, 근데 이번 대우조선해양 인수권 때문에 이제 빠진 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전체적인 구조 개편을 하고 있어요. 하나 디펜스를 합병을 하고, 그리고 하나 내에서, 하나 그룹 내에서, 하나에서의 방산 부분을 또 합병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 디펜스는 이제 주로 어디 만드냐면은 그 지상군, 원래 이제 하던 데죠. 지상이나 이제 그 방산 사업을 하던 데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 공중하고 있던 데죠. 그리고 그 하나에서 가져오는 그 방산 부분은 주로 뭐냐면 우주 연료예요. 우주선 연료나 미사일 연료 이런 거예요. 그쪽은 우주 항공.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에어로스페이스잖아요. 네. 원래 항공. 하나 디펜스는 지상. 거기에다가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를 해서 함정이나 잠수함을 만들게 되면은 해양까지. 육해공의 우주까지. 지금 그렇게 하려는 그런 구도로 지금 이제 구조 개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어쨌든 그 뭐 조단위로 지금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하려면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빠져 있는데 사실 이제 방산주들이 성장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실적을 보면서 주가가 움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뭐 바닥잡이를 하고 반등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클 걸로 보여요. 이제 시장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이제 그 시장 반등이 나오면은 이 종목도 뭐 시장과 함께 반등이 분명히 나올 거고요. 단지 이제 방산주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좀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올해. 그래서 보통 성장주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한동안 기간 조정 형태로 박스권을 달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내고 9만 원 이쪽으로 올라가려면은 조금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하지만 뭐 8만 원, 8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갈 걸로 보이고요. 지금 일단은 반등이 나오면 8만 원 정도까지 보면 되고, 5%, 4%? 네. 모아가시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전략도 괜찮고, 예, 그래도 뭐 당장에 뭐 요번 주 내에 한 10%까지는 담으셔도 되고, 뭐 다음 주에 또 한 10% 담으셔가지고, 뭐 한 8만 원 정도까지 보시는 거 뭐 괜찮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폴란드 것만 해도 2차가 있으니까 그런 거 또 얘기 나오게 되면 또 올라갈 거라서 뭐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지금 인수합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 개편에 대한 불안함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결국에는 호재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비중을 늘려가면서 모아가자라고 전략을 체크해 드렸고요. 8만 원 그리고 8만 5천 원까지도 가능성 열어드렸습니다. 수익 계속해서 챙겨가시고 비중도 조금 더 늘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준호님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계속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지금 9시 32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직 시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빠르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종목 상담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또 어떤 점이 궁금한지 구체적인 내용들도 함께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요. 한미글로벌 살펴볼게요. 벙벙님께서 매수문의 주셨습니다. 빈살만 오는 걸 기대하고 지금이라도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오늘도 3%대 상승입니다. 26,350원에 거래를 마친 종목이고요. 이제 11월이면 3년 만에 빈살만 총리가 방한을 한다. 거기서 이제 어떤 선물을 줄 것인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워낙에 또 강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옴시티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가져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좀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고점 높여가고 있는데 매수 타이밍 언제 잡을까요?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이제 그 네옴시티 테마로 움직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우디하고의 정상회담이 11월 달로 지금 잡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모멘텀 기간은 더 남은 거는 같아요. 10월 달에도 계속 모멘텀이 작동을 할 텐데, 근데 이제 테마주들이 모멘텀이 남았다고 그래서 계속 올라가기만 하고 그러진 않아요. 변동성을 주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뭐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서 올라간다면 3만 원을 넘어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3만 원을 넘어서 갈지 안 갈지 이거를 지금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뭐 한번 나는 그 손실 날 때 하더라도 한번 배팅 해보고 싶다 그러면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나는 좀 조심한 스타일이다 그러면 안 들어가는 건데 저는 이런 지금 이런 자리에서 약간 조심한 스타일이고 테마주기 때문에 이제 들고서는 가겠다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뭐 데이트레이딩 정도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뭐 오늘 음봉 나왔으니까 내일 좀 더 빠지면은 들어가서 뭐 좀 몇 프로 먹고 나오는 거 이런 건 가능할 텐데 이런 테마주를 지금 뭐 어디까지 갈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는 그 제 능력 밖이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빈살만 방한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아 있기는 하지만 테마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점, 이 테마의 흐름을 타고 있다라는 점을 주의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의 우리 벙벙님의 그 투자 성향에 따라서 한번 잘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에 또 최근에 강하게 올라왔던 만큼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다라는 점 함께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미글로벌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종목도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저희 시청자 수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만큼 여러분들의 종목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충분히 시간 남아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희가 충분히 듣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종목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전화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꽃방원님이 갑자기 수지 컴백은 언제 하나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얼마 전에 수지 유튜브를 시작했다라고 하던데요. 브이로그 그걸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 얼마 전에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전문가님 수지 좋아하세요? 좋아는 하는데 그렇게 막 찾아보진 않습니다. 예. 있지가 브이로그 한다. 찾아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잠깐 또 이런
팁까지 전해드렸고요. 다음 상담 이제 종목으로 다시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모화학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입입니다 라면서 인사해 주셨던 요기다 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26,700원, 비중은 40% 담으셨네요. 그냥 지금 손절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저점 매수할까요? 꼭 부탁드려요 라면서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22,400원에 거래를 마쳤거든요. 코스모화 오늘도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지금 비중이 꽤 무겁게 가지고 계세요. 40%입니다. 어떤 대응이 좋을까요? 지금 추가 매수 대응도 가능할까요? 비중이 좀 많기는 한데. 근데 그 이 종목을 저 가격대에서 막 올라갈 때 사셨는지 아니면 이제 살짝 빠질 때 사신 것 같은데 이 가격대에서 40%를 지금 들어가셨으면 좀 무리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폐배터리가 굉장히 뭐 그 요즘에 핫하긴 했지만 폐배터리 대장주가 이제 세비캠이잖아요. 네. 세비캠을 보시면은 세비캠이 지금 보면은 이제 고점 한번 찍고 옆으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죠.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할 건가 아니면 반등이 나올 건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신 있게 누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얘기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많이 올라왔고요. 지금 처음에 그 상장할 때 시가가 7만 원인데 7만 원에서 지금 얼마까지 갔었냐면은 18만 원까지 갔으니까 두 배 넘게 올랐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거의 두 배 수준이에요. 14만 원 살짝 아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밑으로 이제 빠진다고 그래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밑으로 빠지면은 이런 코스모화학 같은 이제 대장주가 아닌 종목들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비중이 적다면은 그나마 좀 괜찮을 텐데 비중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60선 깨지면은 조금 비중 좀 줄이셔야 돼요. 21,500원이 깨지면은 비중을 일단 좀 절반 이하로 좀 줄이셔야 돼요. 20%도 사실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절반 이하로 좀 줄이셔야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이 정도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한 번에 꺾이진 않아요. 반등은 한번 주고 꺾이든지 그러거든요. 반등은 나올 걸로 봐요. 반등이 나오면은 딱 뭐 본전가 정도 26,000원 정도, 26,500원 정도 딱 그 정도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 올라오면은 일단 한번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다시 신고가 쓰고 가기는 이제 힘들 거예요. 힘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번 이제 그 물량틀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밑으로 이제 빠지게 되면은 뭐 21,500원 그 정도 대응을 하시고 위로 가면 본전가 정도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음번에는 이렇게 고가권에서 이렇게 40% 한 번에 들어가 그러지 마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예요. 네. 코스모화학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비중을 줄이면서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을 또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라인은 21,500원 깨지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반등이 나온다면 매수가 근처 정도겠네요. 26,000원, 26,500원에서는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대응하시면서 요 손실 좀 줄여나가시는 방법들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수지 컴백을 또 기대하시는 댓글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 마로니의 입세님, 코스모화학 보유 중이십니까? 오늘 건졌네요 라고 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또 궁금하신 종목도 직접 올려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자성발전님 오셨네요. 뚠뚠이님도 반갑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지바이오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병님의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4,870원이고요. 비중은 5%. 단기 목표가 5,000원까지 보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도 함께 올려주셨어요. 이지바이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빨간불 이어갑니다. 4% 상승했고요. 4,34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 곡물 관련주, 사료 관련주로서 계속해서 이 상승 흐름 5,000원을 다시 한번 찍을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그럼 5,000원 정도야 뭐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지난주에도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이지바이오 맞아요. 네, 그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테마주기 때문에 테마주는 대장주 흐름을 봐야 된다 말씀드렸고 곡물 이쪽 사료주에서 대장주는 한일사료예요. 한일사료가 지금 다행히 상한가 이후로 지금 저점을 안 깨면서 오늘도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한일 사료가 조금만 빠져도 네. 저는 이지바이오 같은 대장주가 아닌 종목들은 많이 빠져요. 그래서 한일 사료가 지금은 이제 조금 가는 형태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지바이오도 뭐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대응은 하셔야 돼요. 요번에 나왔던 저점 3,895원이 깨지면은 여기서 이제 매도는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올라가면은 뭐 한 121선 살짝 아래 뭐 그 4,900원에서 5,000원 사이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를 뚫고 올라갈 거냐 하는 거는 이제 한일 사료의 움직임에 달려 있는데 일단은 지금 뭐 5% 들어가시고 그리고 지금 대응을 안 하신 걸 보니까 이런 이제 트레이딩에 능한 분은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본전가 부분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늘 말씀드립니다만 테마주 하실 때는 대장주로 하세요. 이렇게 대장주 아닌 종목들은 늘 불안합니다. 자, 테마 종목에 대한 꿀팁도 함께 좀 전해드리면서 이지바이오 전략적인 부분들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3,900원 요 저점 깨지면 좀 대응을 또 빠르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온다면 4,900원, 5,000원까지는 가능한데 중요한 건 한일 사료의 흐름이다라는 점, 한일 사료의 주가 흐름도 꼭 같이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고요. 남재훈님 오셨네요. 잘 오셨어요. 우준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여러분들 중간중간 이름 보일 때마다 제가 한 분씩 또 이렇게 출석 체크 겸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보고 있다라는 점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나눠주시는 이야기들 다 보고 있고요. 종목도 다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채택이 안 됐다고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저희 우리 토비가 하나하나 다 모아놓고 있거든요. 저희가 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종목들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아직 시간 충분합니다. 전문가님 진단 속도가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은요. 저희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늦은 시간에 시청자님 덕분에 또 힘이 나는데요. 자, 어떤 종목이 네. 궁금하실까요? 네, 삼강 MNT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24,000원에 비중 10%인데요. 네네. 저 밑으로 많이 빠지면 추매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매도 가격을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네. 오늘 22,000원에 거래 마쳤네요.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짜야 되는지 신기수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이야기 네.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요번에 사신 거예요? 네, 이번에 제가 그 3만 원 넘어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예.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사고 나서 또 투매를 좀 더 했어요. 아, 그래서 10% 되신 거예요? 네, 그래 예. 이제 뭐 좀 더 또 빠지면 이렇게 투매할 예.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 뭐 실적도 좋고 그런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 예. 가지고 가도 되는지 매도 가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이 종목 좋은 종목이에요. 지금 이제 그 지난번에 이제 풍력주들 많이 올라갔다가 풍력주들이 뭐 이제 급히 올라가기도 했고 또 시장도 안 좋고 하니까 다들 지금 조정권에 있는데. 삼강 MNT는 일단은 지금 뭐 하부 구조 쪽으로는 뭐 탄탄하고 대만이 지금 사실은 풍력 발전 쪽을 지금 하게 되면은 그 부품 업체 구할 때가 삼강 MNT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거기 향으로 상당히 좀 실적이 좀 많이 늘어날 거고요. 지금 뭐 빠진 거는 뭐 지난번에 이제 한창 좀 올랐을 적에 뭐 물량 들어왔던 것 좀 소화되는 거 하고 예, 그리고 뭐 시장 안 좋은 거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신 타이밍이 61선 정도 들어가신 것 같은데 타이밍 나쁘지 않아요. 시장 때문에 더 빠진 거지 들어갈 만한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10%시기 때문에 모아가시는 거 충분하고요. 여기서 조금 뭐 더 빠진다든지 옆으로 횡보한다든지 할 때마다 뭐 모아가셔서 한 20%까지 들어가셔도 돼요. 이 종목은. 저는 이 종목은 또다시 이제 시장 반등이 나오면은 예,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 언젠가는 3만 원 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1차 목표가는 한 2만 9천 원 이번에는 좀 잡으시고 대응을 좀 해보시고 계속해서 흐름을 보시면서 비중을 다 빼진 마시고요. 한 2만 9천 원까지 가면은 뭐 한 좀 몇 프로 남기고 좀 뺐다가 또 빠지면 또 잡고 뭐 이런 형태로 하셔가지고 한번 신고가
보는 거, 내년 1분기 정도에는 신고가 바라보는 것도 가능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 고르셨고요. 예, 모아가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네. 아, 시청자님 네, 좋은 종목이니까.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걱정 마시고 네.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네. 앵커님도 건강하세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너무나도 기분 좋은 전화 상담을 마무리했습니다. 3강 M&T까지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여러분들 전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02-325-8200번, 325-8200번 전화 주시고 여러분들의 걱정도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놓고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유튜브도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계속해서 남겨주세요. 자, 계속해서 그렇다면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소나무님이 올려주신 종목으로 살펴볼게요. 이지트로닉스 올려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6,500원이고요. 비중은 5% 가지고 계시네요. 계속 내려갑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기다릴까요? 답답해요. 부탁해요. 라면서 올려주셨어요. 정말 이 문장에서 얼마나 이 종목 때문에 지금 속을 썩고 계시는지 얼마나 힘드신지 지금 느껴지는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매수하신 가격부터 시작해서 좀 강하게 내려오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16,500원에서 오늘까지도 또 파란불을 보여주면서 12,00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이지트로닉스처럼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은 우리 저희 그 투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초보자분들은 신규 상장 종목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신규 상장 종목은 늘 이제 그 어떤 일이 한 1, 2년 정도까지 될 때까지 특히 1년 정도 될 때까지는 이제 뭐 블록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이제 때 되면 보유해서 물량들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밸류만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접근을 좀 안 하시는 게 좋죠. 이지트로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17,000원 단을 이제 못 넘고 다시 또 빠이잖아요.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17,000원 단 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고 지금 상장한 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7개월 됐잖아요. 7개월 됐으면은 이제 뭐 6개월 보유수 물량은 나왔을 거고 이제 1년짜리가 또 나중에 이제 또 아마 문제가 되고 이제 또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올라가려고 하는 기미는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했던 기미는 뭐냐면은 이제 자동차 부품주니까 자동차랑 같이 움직이겠죠. 요즘에 이제 현대차가 보면 오늘도 상당히 많이 흔들렸어요. 상당히 좀 많이 흔들렸는데, 이제 현대차에 빠지는 부분부터 이제 그 같이 빠진 거예요. 현대차 이제 빠진 부분은 전기차 뭐 판매량이 좀 줄었다 이제 이런 건데, 사실 지금 이제 지금 판매를 해도 그 판매량이라는 것은 앞으로 1년 후에 인도가 되는 물량들이에요. 지금 현재 그 일종의 수주죠. 판매가 돼가지고 만들어 놔서 출고돼야 될 그 물량만 해도 1년치가 넘어요. 현대차가. 지금 이런 그 실적 우려는 너무 이제 과한 걸로 봐야 되고 제 생각에 현대차도 반등이 또 나올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지트로닉스도 이제 그렇다면 또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은 16,000 뭐, 한, 지금 이제 딱 본전가 부분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고, 5%시잖아요. 예, 5%인데, 제 생각에는 추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요번에 나왔던 저점이 11,200원이죠? 11,200원 여기 깨지면은 오히려 좀 손절을 해버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 여기 깨지면은 신규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어쩌면 10,000원 깰 때까지 또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견디기 힘드니까 11,200원 손절가 잡으시고 그 반등이 나오면 본전가에서 그냥 팔고 나오시는 걸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지트로닉스 신규 상장 종목이었는데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사계절을 좀 같이 좀 보내봐야, 지켜봐야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고 주의 깊게 접근하는 것을 제안을 드렸고요. 이지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 타이밍을 잘 맞춰서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11,200원 손절 라인 체크를 해드렸고 반등 시 매도입니다.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 타이밍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 투자의 신 일부 종목 상담 또 꽉 채워서 달려왔고요. 지금부터는 앞으로 시장을 또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투자 전략 알아보는 미니 강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시장? 지금은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바닥 신호를 기다리자 이런 말씀 좀 드렸는데요. 네. 여전히 이제 그 결국에는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좀 이제 기다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글로벌 증시가 그 많이 빠져서 지금 사실 그 밸류에이션으로 본다면은 팬데믹 이전 직전보다도 더 낮아요, 지금. 팬데믹 직전이 뭐 17배, 18배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17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16.8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팬데믹 때, 그러니까 코로나 때 제일 낮았던 시점에 이 부분에서의 밸류에이션이 15배예요. 네, 근데 이제 기업들 실적이 좀 그동안에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이 주가는 좀 높은 데 있지만 지금 밸류에이션이 16몇 배 정도 되니까 지금 사실 그 빠질 만큼은 빠졌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계속해가지고 바닥잡이를 하려고 하는데 돌발악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영국 쪽에서 특히나 이제 그 뭐 감세법안 나오면서 상당히 시장을 또 이제 많이 흔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악재들을 좀 소화해내는 이제 그런 구간으로 봐야 됩니다. 이제 나올 거는 거의 나왔다고 봐요. 이제 특히 제일 큰 게 뭐냐면은 이제 연준의 긴축 정책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전망이잖아요. 근데 되게 강하게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네. 그보다 더 제가 여기서 멘션 피크라고 그래요. 그보다 더 강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그 부분을 시장은 이제 소화를 지금 해냈고, 그리고 바닥을 잡으려는 찰나에 영국 쪽에서 일이 좀 터져가지고, 한 번 더 흔들렸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연준이 지금 그 강한 기조를 약간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고용하고 주택이에요. 에너지는 이미 꺾였기 때문에 고용하고 주택이 꺾이는 기미가 나오면은 시장에 반등이 나올 겁니다. 네. 근데 고용은 지금 일단 9월 달까지는 안 꺾인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지표 발표됐는데 예상치보다 위에 있잖아요. 근데 9월 달에 보면은 주택이 일단 꺾이는 기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CPI 때 이번 주 토요일 날 발표되는 이제 고용 지표는 그렇게 우리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기대할 바가 못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고용이 탄탄할 것 같아요. 네. 9월 달 고용 탄탄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9월 달에 보면 주택이 좀 꺾였고 살짝 빠졌고 또 에너지 가격은 더 빠졌기 때문에 어쩌면 9월 달에 CPI가 좀 꺾였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헤드라인은 분명히 꺾였을 것 같고 근데 근원 CPI가 꺾여야 되는데 그 부분도 주택이 꺾였기 때문에 어쩌면 꺾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발표를 하면서 시장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만기일도 있고요. 예,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시장이 분위기 바뀌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기대내 볼 수가 있지만 하지만 지금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예, 근데 지금 그 아직까지 바닥 신호가 완성이 되진 않았습니다. 단지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은 보조 지표 상에서 지금 바닥을 살짝 만들어 가려는 기미들이 지금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조 지표 상에서 보조 지표만 갖고 안 돼요. 그런데 보조 지표도 만들어야 되지만 뭐 지난번에 6월달, 7월달처럼 여러분 쌍바닥 이상은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좀 형성이 돼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빨간 선 제가 걸어놨잖아요. 여기를 좀 돌파를 해주는 게 제일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호를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지금은 좀 기다리시면서 시장 올라가면 되게 급해져요. 막 내가 오늘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막 여기가 못하면 안 될 것 같고 여기가 저점인 것 같고 막 그렇거든요. 이제 절대 그러지 마시고. 지금 신호가 완성될 때까지 좀 기다려보시고 최소한 CPI 발표 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10월 시장에는 또 여러 가지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어떤 것이든 확인하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대응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의 투자 전략까지 미니 강의를 통해서 들어봤고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전문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의 신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투자의 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